주력 종목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델리온의 서용훈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랜만이네요.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요. 첫 번째로는 팜스토리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성광밴드, 세 번째는 베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LG디스플레이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 안에서 어떤 기업들 중점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첫 번째로는 팜스토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료 부분과 양돈 가격에 대한 영향을 좀 받으면서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육류 소비량이 증가할 때마다 우리가 함께 좀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들이고 양돈 가격과 함께 좀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양돈 가격이 좀 질병이라든가 수요에 있어서 좀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나면서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고요. 이런 것을 뒷받침해 주듯이 세계 식량 가격 지수의 통계에서도 육류 가격이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국내적으로는 할당 관세로 수입을 하면서 가격을 좀 내리기 위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양돈에 대한 수급 불균형은 당분간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전쟁과 가뭄, 그리고 질병 등에 대한 이슈가 좀 부각되면서 좀 가격 인상이 좀 이루어지면서 이 또한 주가가 함께 좀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자를 이용해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신다면 추가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좀 노려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될 테니까 그 점을 참고하셔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성광밴드라는 종목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속 이음새 쪽을 좀 제조 판매를 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좀 수소 관련된 종목으로서도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수소에너지 전문 벤처 기업인 H커를 30억 원에 투자를 하면서 이와 관련된 좀 모멘텀을 좀 받고 좀 주가가 지난주에 상승세를 좀 보인 흐름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에 비해서 좀 고점을 형성하고 좀 눌림목이 좀 이루어진 모습이지만 현재 바닥권에서 초기 상승 전략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조정 국면에서 외국인의 수급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좀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1선 사이까지 좀 눌림목 자리를 좀 공략해 보신다라면 좀 중장기적으로도 좀 관심 있게 살펴볼 수 있는 종목이 될 테니까요. 그 점 참고하셔서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 오늘 시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하락세가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수의 좀 바닥권을 좀 확인을 하면서 좀 종목 접근을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종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을 때 좀 눌림목 자리를 좀 활용해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좀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서 좀 살펴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전체적인 시장의 좀 눌림목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한 번에 좀 매수하시기보다는 두 종목 역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해나가 보시고요. 특히 오늘 하루 만에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기보다는 이번 주에 좀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해보신다라면 지수는 조금 흔들리더라도 모멘텀 있는 종목들은 다시 되돌림이 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 점을 좀 참고해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좀 외국인 수급들이 좀 추종하면서 움직이는 특징들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종목을 두 종목 공략하실 때 외국인 수급들이 좀 강하게 들어올 때는 좀 단기 바닥을 좀 형성했다라고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전략이 좀 될 수 있고 힌트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 점 체크하셔서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서서 팜스토리랑 성광밴드에 대한 전략 전해주셨는데 베셀과 LG 디스플레이의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베셀 같은 경우에는 UAM 관련된 종목으로 항공 모빌리티 모멘텀을 좀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좀 상승을 했다가 좀 급격하게 좀 하락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뭐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라는 것이 특징이고요. 특히나 최근 베셀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서도
자율 비행기 항공기에 대한 성과를 좀 공개를 했기 때문에 가격적 메리트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오늘 좀 관심 종목으로 뽑았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또 말씀하고 설명드렸던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최근 좀 눌림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추세 전환은 확실하게 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LG 디스플레이가 LCD에 대한 매출이 좀 증가하지 못했고 저가형 LCD 중국에 밀리면서 상당히 좀 부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실적이 어려운 건 맞습니다. 하지만 OLED 쪽에 대한 좀 성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특히나 삼성과 협력해서 QD OLED 쪽에 대한 사업이 좀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좀 바닥을 좀 탈출하는 흐름들이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2분기까지는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3분기까지는 좀 실적에 대한 추세 전환도 이루어질 수 있고 흑자 가능성도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좀 기관성 수급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연기금의 수급이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체크해 보신다라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 투자 관점에서도 충분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